동국대학교 이진우 교수의 논문이 국제학 술지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논문은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이진우 교수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해 출판했습니다. 이 논문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으며 나노스케일 호라이존스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22년 최우수 논문으로 결정됐습니다. 연구팀은 열대지방의 나비종인 알키어 프레포너 데모폰을 날개 비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날개 비늘의 나노 구조를 재현하고 개선함으로써 복사 냉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복사 냉각이란 주입되는 복사 에너지보다 외부로 방사시키는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 차이로 인해 열이 빠져나가며 냉각을 하는 친환경 소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전기나 에어컨의 냉매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대 8.45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비 날개의 나노 구조를 모사하여 표준 컬러 프로파일을 91.8%의 다양한 색상 역시 구현했습니다. 이진우 교수는 출판사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대단한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탄소 중립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현대자동차그룹, 일본 동경대 등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DBS 뉴스 이정윤입니다.